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충남 금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인삼농사를 지어 홍삼을 만들고 있는 젊은 농부 이성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양심 양심하지만 양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고지식의 대명사 아버지가, 품질은 항상 발전을 추구하는 아들이 각각 책임지는 환상적인 조화, 거기다 직거래라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까지. 믿을 수 있는 홍삼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참 착한 홍삼. 지금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가 21일, 그리고 어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정부안대로 시행이 되면 현재 매우 심각한 가계부채의 대출 총량을 규제하고 관리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오늘은 경제학자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이신 홍종학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분할 상환 대출을 유도해서 빚을 처음부터 나눠서 갚도록 하는 구조를 확대하겠다, 이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이자만 내는 대출을 줄이겠다, 이런 뜻으로도 보입니다. 우선 이 정책을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좀 하십니까? 일단 정부가 갑자기 이 대책을 왜 발표했을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네. 그것은 지금 위기가 다가왔다는 것을 이제 정부도 인식을 한다는 거고요. 네. 즉 다시 얘기해서 이제 최경환 장관이 들어서 가지고 무분별하게 가계부채가 막 늘어나는 그런 정책을 취했죠. 네. LTV, DTI 그야말로 이것들은 것들을 이제 규제 완화를 해서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 네, 맞아요. 이 옛날에 70년대 방식의 그런 경제로 다시 가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부작용만 지금 커지고 있고 가계 대출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주택담보대출이 10%가 증가했습니다. 10.2% 증가했거든요. 지난해 한 해만요? 네네. 그러니까 네. 12년과 13년을 보면 되게 3% 정도, 2012년도에는 3.1%, 네. 2013년도에는 3.4%가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했는데, 네네. 최경환 장관이 들어서서 강력한 그 이제 거품 정책을 취하니까, 네. 거품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국민들께서, 특히 서민들이, 네. 능력이 안 되는데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막 사시고 이러셨죠. 그래가지고, 네. 10%가 증가했고, 2015년 1분기에도 지금 11.3%가 증가했고요. 11.3%요? 더 늘어난, 네,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 10개월간 정부 발표에 의하면 2014년 8월부터 네. 2015년 6월까지 약 한 60조 정도가 주택담보대출이 지금 증가했거든요. 네. 이것은 거의 지금 폭발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지금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위 간에 네. 지금 책임 회피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작년도에 정부가 LTV와 DTI 그 규제를 완화하면서 네. 이른바 그 총괄팀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부 종합 대책팀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대책팀이라고 만들어서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그거를 관리를 하다가, 네. 이게 이제 정식적으로 가계부채 관리 협의체라는 건데요. 네. 이걸 만들어서 기재부가 이제 했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니까, 기재부가 슬슬 책임 회피를 하면서 이 가계부채 관리 협의체를 지금 해체한다고 그래요. 그리고서는 지금 이제
책임을 이제 금융감독 금융위원회에다가 지금 넘기는 거고요. 네.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자기네가 책임을 지게 됐으니까. 아. 그러니까 사고는 기획재정부에서 쳤는데. 네. 아, 금융위원회 입장에서는 결국 책임 소재는 그 권한은 금융위원회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LTV, DTI 규제를 완화하는 권한은 금융위원회가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사고가 나면 금융위원회가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결정은 기획재정부, 최경환 장관이 내려놓고서, 금융위원회가 책임을 지게 됐으니까 지금 금융위원회가 더 이상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라 그러나 덤태기를 쓸 수 없다. 네. 이렇게 되어서 이제 기획재정부는 기획재정부 나름대로 자기는 발을 빼고 있고요. 이렇게 네. 지금 이미 사고는 쳐놓았고 경제는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이제 자기네가 더 이상 이거 갖고 있다가는 사고가 날 것 같으니까 가계부채 관리 협의체를 해체를 하고 자기는 한 발 빼고요. 네. 대신에 이제 금융위가 니네가 하는 일이니까 니네가 해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금융위 입장에서는 이제 큰일 났으니까 이제 가계부채 관리 정책을 내놓겠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계부채 위기 순간이 굉장히 가까워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고요. 네. 이렇게 그 위험한 불장난에 의해서 경제가 어려워졌는데 기획재정부와 금감위가 지금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그런 그 과정에서 이 대책이 나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정부가 어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 내용을 보면요.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는 지난 3월 20일부터 7월 17일까지 기재부, 금융위, 국토부, 금감원, 한은 등 관계부처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고 이 결과를 오늘 발표하는 것이다 라는 입장을 냈어요. 그러면 사실 이 발표안을 내놓고 그냥 퉁치고 끝내려고 하는 이런 수순으로 가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부터 논의가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이제는 우리 기재부는 이제 우리 협의체 이제 뺐으니까 니네 금감위에서 금융위에서 알아서 해라. 이제 책임은 니네한테 있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방식이죠. 그러니까 최경환 이제 부총리께서 사고는 다 쳐놓고 네. 이제 선거도 다가오고 자기가 책임을 질 것 같으니까 네. 이제 금융위에다 밀어놓은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핵심은 이런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LTV, DTI를 이제 그 규제 완화를 한 거잖아요. LTV는 네. 지금 잘 알다시피 담보 인정 비율이죠. 네네. 그러니까 그것을 거의 지금 와해시켜 놨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막 빚어둬가지고 그러니까요. 무리하게 사라고 하는 네. 정책이었죠. 그다음에 DTI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소득 그 부채 소득 비율이고요. 네. 그래서 그 이제 그 자기 소득으로 빚 갚는데 얼마나 쓸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제 규제 완화를 한 것이죠. 그러면 그 문제가 생겼으니까 그 두 개를 강화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강화를 지금도 못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강화하면 가계부채가 잡히는데 네. 그 가계부채를 그 자기네들이 내놓은 정책에 대해서 다시 그걸 번복할 수가 없으니까 네. 뭐 굉장히 복잡한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내용 자체는 나쁜 건 아닙니다. 저희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왔던 아주 기본적인 얘기들을 이제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죠.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핵심은 그 LTV, DTI 규제에 있는 것인데 이제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선 분할 상환의 비중을 높이겠다는 입장이에요. 이렇게 높이면 현재 가계 부채를 해결할 이게 핵심 대책은 되는 건가요?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왔는데요. 네. 이게 이제 미국의 대공황 당시에도 바로 그 지금 한국처럼 이자만 갚다가. 네. 나중에 이제 원금을 갚는, 그 다음에 특히 이게 단기 대출의 경우에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자만 갚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단기, 우리나라도 지금 아직도 3년 만기 이 대출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면 이자만 갚고 있다가 3년이 지나가면 그 대출을 연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3년 연장할 때 돼갖고 뭐 상황이 나빠진다 그러면 은행에서 연장을 안 해준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분들이 이제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네. 대규모로 이제 이 주택들이 경매에 나오게 될 것이고 네. 그것이 이제 주택시장 붕괴의 하나의 이제 촉매제가 되는 거죠. 촉발을 시키는 하나의 이제 그 뭐라 그러나요? 그 이제 그 촉배제가 되는데 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그것을 그런 그 단기에 그러니까 이자만 갚는 이런 이런 것은 최악의 대출이라고 그동안 이제 제가 그렇습니다. 꾸준히 주장을 해 왔습니다. 네. 그걸 10년 전부터 제가 주장을 해 왔는데 이제 그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와서 그런 원론적인 것을 꺼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할지라도 뭐 이 정책 자체는 뭐 지금이라도 항상 네. 늦었지만 네. 뭐 늦은 만큼 이제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지금 이미 그 상환을 할 수 없는 사람들한테 대출이 나갔는데 네. 이분들에게 분할 상환을 요구를 하게 되면 아마 이제 갚지 못하는 분들이 이제 속출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상황에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우선 그 막 이번에 발표한 내용이 너무 길고 복잡하기도 해서 하나하나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그 금리 인상에 취약한 변동금리 대출의 페널티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금리 상승 가능성, 미국이 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기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뭐 스트레스 금리 제도 뭐 이런 것들이 그 대출 한도 산정 과정에 도입이 된다는 건데요. 이 제도의 어떤 함의랄까요? 그것은 어떤 거라고 봐야 될까요? 뭐 정책 자체는 나쁜 게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왔던 것이 우리 대출 구조 자체를 네. 장기의 고정금리 그다음에 원리금 분할 상환하는 대출로 가야 된다. 이것이 이제 대개 선진국에서는 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그 한국과 같은 지금 이렇게 단기면서 변동금리면서 이자만 갚는 대출은 이게 그 대공황 당시에 선진국에 있던 대출이었고요. 네. 위기가 터지니까 이제 감당할 수 없게 아주 급격하게 눈덩이처럼 그 위기를 증폭시키는 그런 대출이었기 때문에 이 대출이 위험하다고 제가 한 10여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왔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 지금 이제 서서히 그런 쪽으로 가자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현재 그렇게 가기 위해서면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채 상환 능력, 즉 DTI 규제를 철저하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DTI 규제는 풀지 않으면서 이걸 하겠다. 그러면 어차피 이거는 효과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효과가 있는 네. 그쪽으로 가는 방향에 효과가 있는 정책은 안 쓰면서 생색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 그렇군요. 그럼 사실 뭐 유효하지 않은 정책을 내놓고 생색만 내서는 결국 그 체감하는 지수가 굉장히 낮을 텐데 정부가 왜 이런 꼼수를 쓸까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금 그 폭탄 돌리기 책임 회피가 시작되었다고 저는 보고요. 폭탄 돌리기. 그래서 우리 예. 네,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지금 했다. 네. 그 나중에 사고가 터지면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게 조금 늦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하지만 우리가 누구나 우리 국민들이 다 알다시피 그동안 안정적으로 이 가계 대출 유지가 되어 왔던 것을 네. 이제 그 최경환 장관이 들어서면서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크게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미 2010년, 2011년에도 가계부채가 많이 늘었지만 네. 2012년서부터 안정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은 3.1% 증가하고 전체적으로는 5.2% 증가한 이렇게 안정적으로 내려왔는데 네. 그것을 이제 최경환 장관이 무리한 거품 정책을 취하면서 네. 아주 급격하게 넣은 거거든요. 네, 네. 이게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 이런 것이 이제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상황이 계속 가고 있으면 우리 경제가 뭐 큰 틀에서 뭐 흔들리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제2의 IMF 오는 거 아니냐, 디플레이션 위기 뭐 이런 등등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대책 가운데 눈에 띄는 것도 좀 있습니다. 이른바 유한 책임 대출제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12월부터 시행이 된다는 것인데요. 예컨대 이 대출 이 정책에 따르면 대출자가 집을 담보로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예컨대 집을 그러니까 돈을 못 갚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담보로 제공했던 집만 포기하고 나머지 대출은 안 갚아도 된다 뭐 이런 정책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컨대 네네. 시행이 되게 된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본다면 이게 좀 유효한 괜찮은 정책인 것인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런 네.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해왔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경우에 그렇게 2008년도에 커다란 위기가 나왔는데 네, 네.
지금 미국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유한책임 대출. 그동안은 우리 비소구 대출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비소구 대출. 비소구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소구권을 더 이상 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집값이 떨어져서 빚을 못 갚는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빚을 이제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집값이 떨어졌을 때 집만 포기하게 되면 더 이상 나머지 대출에 대해서는 이제 그 책임을 묻지 않는 그런 대출인 것이죠. 네. 미국의 경우에는 바로 2008년도에 경제 위기가 왔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미국 표현으로 하면 물속에 잠긴 거죠.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대출액보다 주택 가격이 이제 더 낮아진 상황이 됐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그러면 내가 대출을 이거 갚아봐야 집값이 뭐 너무 낮으니까 갚을 이유가 없다 그러고서 그냥 그 걸어 나갔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유한 책임 대출에 의해서 그 모든 부담을 은행이 다 떠안는 거죠. 이 경우에 되니까 이 나간 사람은 당장은 집이 없지만 그래도 이제 돈을 벌기만 하면 그 소득으로는 생활할 수 있고 뭐 미국은 월세 이렇게 임대주택이 잘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고 다시 소비를 살리는데 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도입을 한 건데 저는 이제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잘 안 될 거라고 보는 이유는 이미 우리나라의 집값이라고 하는 것이 소득에 너무 괴리가 돼 있어서 소득으로 집을 살 수 없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지금 이런 모든 대책들이 작동하기 어려운 이유는 근본적으로 한국의 집값은 너무나 비싸기 때문에 원리금을 상환해서 이 집을 살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런 정책을 가지고서는 지금 이 당면한 문제를 풀어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집값이 상당 수준 떨어져서 소득하고 맞는 수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렇게 건전한 대출이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언젠가 그런 날이 올 거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이렇게 좋은 정책을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늦었지만 제가 뭐 10년 전부터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뭐 이제라도 이렇게 하니까 뭐 환영을 해야 되겠죠.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요번에 나온 대책들은 제가 이미 10여 년 전부터, 2001년도부터 제가 이런 주장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한 15년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 금융위에서, 이런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것도 이제 폭탄이 터질 때가 되니까, 이런 대책을 도입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폭탄이 터질 때가 되니까 이런 일을 정부 당국이 발표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경제 문외한인 저희 같은 사람들도 굉장히 큰 불안의 징후를 느낍니다. 예컨대, 지금처럼 가계부채가 1100조나 되고 집값 대출 받아서 그것을 생활비로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상황에서 차라리 집을 내놓고 그냥 바깥으로 나가는 예컨대 그냥 무더기로 집이 막 때로 나올 가능성 뭐 주택시장에 막 그런 주택들이 그 풀릴 가능성 이런 것도 조만간 속출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런 위기감이 드는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컨대 한국적 현실에서 이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게 될 건지 전망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적 현실이 아니고요. 이것은 뭐 경제의 일반적인 그 현황이고요. 정부에서는 요번에 대책을 내놓으면서도 계속 그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맞습니다. 있는데요. 이런 얘기들은 경제를 참 모르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정부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비전문가적인 냄새가 나니까 이제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죠. 뭐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높일 수 없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아주 일부만요. 우리나라 주택 중에서 1%만 경매에 나와도 주택 시장은 이제 완전히 동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는데 누가 집을 사겠어요? 그렇게 해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언제까지 떨어질 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가격 수준 때보다 더 밑으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품이 올라올 때는 정상적인 수준보다 많이 올라와서 문제인데 이 거품의 가장 큰 문제는 꺼질 때 정상적인 수준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경매 물건이 나오는데 누가 정상적인 가격에서 그걸 사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이미 2006년서부터 미국에서는 주택거래가 거의 마비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랑 똑같네요. 네, 그런 상황이죠. 지금은 이제 그걸 무리하게 올려가지고 막 이제 이렇게 네, 됐지만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가 이런 가계부채 대책도 나오고 이러면 아마 이제 주택 거래량이 멈춰지게 될 건데요. 네. 그러니까 집을 살 사람들은 이거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팔 사람들은 도저히 팔리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와 같은 상황. 조그만 충격이 있으면 한국의 주택 시장은 그대로 동결이 돼버리고 따라서 유동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제 대출금만 계속 갚아야 되니까. 네. 그러면 가계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때 이제 그 금융시장과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큰 충격이 오게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불확실성이 지금 경제에 큰 위협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위험을 뻔히 이렇게 다 지난 10여 년간 전문가들이 지적을 해왔는데. 네. 정부는 아직까지도 뭐 이렇게 관리할 수 있다. 이러니까 이제 작년도에 이렇게 거품 정책을 취한 것이죠. 그래서 명확하게 좀 우리 국민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네.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이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경제 정책 때문에 그렇다는 게 경제를 살릴 수 없는 네. 창조 경제 한다 그러면서 창조 경제 아무런 실적이 없죠. 박근혜 정부는 뭐 창조 경제뿐만 아니라 지금 실적이 전혀 없는 정부가 됐는데요. 거의 네. 가장 실적이 없는 정부로 아마 기록될 거라고 지금 우려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경제가 살려보자고 그러니까 경제가 체질적으로 안 좋은데. 뭐 창조 경제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다음에 뭐 재벌들도 지원을 그렇게 했는데 재벌들에서 어떤 그 돌파구가 안 나타나고 이러니까 이제 거품 정책을 취한 거거든요. 네네. 이 정책이 한국 경제에 엄청난 지금 부담이 된다고 하는 것을 그 박근혜 정부의 실정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꼭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정부 발표가 무려 15페이지나 되는데요. 그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게 이런 거였어요. 전반적인 건전성 그리고 최근 증가세 같은 것들을 분석할 때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고 쓴 것이 오히려 더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지금 의원님께서 분석해 주신 대로 1% 정도만 경매가 나와도 한국의 주택시장이 전부 동결이 될 것이고 그 리스크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이제 그 시민들이 서민들이 떠안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1년 전만 해도 정부가 빚내서 집 사라고 막 거의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때 집을 사야 된다라고 해서 사실 젊은 세대가 집을 굉장히 많이 산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도시 일대에 그 전세값이 너무나 높으니까 차라리 빚을 좀 내서 안정적으로 집을 사자 이렇게 해서 집 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할 것 같습니다. 이미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 그리고 또 팔려고 해도 집이 안 팔리는 상황. 뭐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어려움에 놓인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원님께서 좀 해안을 주십시오. 일단은 우리가 명백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요. 네. 지금 이제 저출산 때문에요. 인구가 줄어들 거거든요.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지금 직장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 누가 집을 살 거냐 말이에요. 따라서 한국의 집값이 폭락하는 것은 이것은 시기의 문제지. 네. 이거는 뭐 너무나 명확하다. 거기에 대비를 저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따라서 언제든지 그 현재의 자기의 소득을 가지고 네. 원리금을 갚아가면서 설사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뭐 난 큰 문제 없다. 이러면은 모르지만 무리하게 집을 지금 사는 경우는 그거는 피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저는 10여 년 전부터 계속 드렸죠. 그러니까요. 예. 예, 항상 그런 위험은 틀림없이 있는 것이고 네. 이게 우리나라가 너무나 안타까운 게 바로 그런 면이 안타까운데요. 네. 지금 저출산율이 1.19, 세계 최저의 저출산율을 지금 10여 년째 지속해 오고 있거든요. 네. 이것은 경제가 지속가능한 경제가 아니라는 얘기고요. 따라서 주택가격이 폭락한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데 그것을
그 바로 눈앞에 닥쳐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네. 주택 가격을 또 이렇게 올리는 그냥 그야말로 이거는 건설업체들 때문에 정부가 노란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정부가, 건설업체 로비들. 네. 그러니까 건설업체들이 지난 몇 년간 이제 굉장히 안 좋고 막 대형 건설업체들이 맞아요. 부도가 나고 이러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것들을 피해 보려고 건설업체 몇 개 살려 보겠다고 경제 전체를 망가뜨린 그런 잘못된 정책을 지금 취해 온 것이죠. 네. 하지만 뭐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누가 이건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도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잖아요. 저 네. 서울의 비싼 저 아파트를 누가 살 것이냐? 살 사람은 없죠. 네. 뭐 중국 사람들이 갑자기 와서 뭐 대거 저걸 산다거나 네. 뭐 그런 일이 없는 한 네. 저 주택 가격은 폭락하는 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누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집값은 잘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실 집값이 너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뭐 통상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가 뭐 월급쟁이 들이 뭐 10년을 일해도 뭐 서울에 전세거리 하나 얻기 뭐 강남에 전세거리 얻는데 뭐 몇 년 걸린다 뭐 집 사는데 몇 년 걸린다 뭐 이런 이제 보도들이 막 나오는 건데요. 집값은 너무 비싸고 전세값도 집값에 거의 뭐 육박하는 수준이고 그러니까 주택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그 생활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소비도 내수 경기가 활성화될 수 없겠죠. 지금 뭐 당장 이자 나가야 되죠. 대출 이자 나가야 되죠. 원금 갚아야 되죠. 이런 상황까지 된다면 생활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내수 경기는 활성화되기 어려운 이런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는 입만 열면 경제 활성화를 얘기하지만 실제로 나오는 정책들을 보면 이게 내수 경기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정책들이 아닌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거죠.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네. 거품 정책으로 내수 경제를 살린 사례가 없어요. 뭐 단기적으로 반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만약에 지금 경제가 좋은 상황이면 최경환 장관이 저런 거품 정책을 취했을 때 한 2, 3년 가겠죠. 그런데 지금은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최경환 장관의 저 무리한 그야말로 국력을 동원해가지고 저렇게 주택 경기 살리겠다고 저렇게 했는데 겨우 1년도 못 가가지고 네네. 결국은 이와 같은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정책으로는 한국 경제를 살릴 수가 없고 오히려 망가뜨리는 정책이다. 뭐 이것은 저희가 이미 최경환 장관이 이런 정책을 쓸 때부터 네.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네. 박근혜 정부의 이런 잘못된 정책이 한국 경제를 망칠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결론 들어섰고요. 네. 한국 경제가 지금 침체 상황에 가는 것을 네. 더 빠르게 가속화시킬 것이다. 뭐 이미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된 잃어버린 한국 경제의 10년이 네. 아마 가혹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되돌아보시면 알겠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거의 100조 원을 지금 휴지통에다 갖다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쓰레기통을 저 4대강이다, 뭐 자원외교다, 그다음에 부자 감세다 이렇게 가지고 방산비리다 해서 거의 100조 원을 지금 갖다 버리고요. 예.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금 재정 적자가 한 150조 나거든요. 5년 동안. 네. 그러니까 이 두 정부 동안 이렇게 250조에 달하는 엄청난 돈을 갖다 쏟아붓고 있는데 네. 우리 국민들에겐 절대 그게 피부로 안 와닿는 거죠. 이 한국 경제의 잃어버린 10년, 이 새누리당 정부의 잃어버린 10년에 의한 이제 아마 그 고통을 지금까지도 많이 느끼셨지만 지금보다 더 험한 그런 혹한의 시절을 대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 우울합니다, 의원님. 지금까지도 굉장히 죄송합니다. 제가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우울한 얘기만 해서. 예. 아, 지금 이미 가혹하게 살고 있는데 앞으로 더 혹한의 시기가 온다고 하니까 한국 경제가 언제쯤 좋아지는 건지 정말 뭐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또 월급쟁이들은 월급쟁이들대로 정말 그 좋은 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명박 정부에서 자원외교 등으로 날려버린 그 국민 세금이 어마어마한데 이것을 한 언론인이 좀 따져봤대요. 5천만 명으로 나눠봤더니 1인당 5천만 명이 1인당 1억 6천씩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스란히 4인 가구가 6억 4천을 벌어서 정부에 갖다줘도 이 빚을 잘 갚을 수 없는 이런 지경이다. 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온 국민이 다 같이 허리띠 졸라매고 갚아야 되는 빚이나 이런 것이 얼마나 큰 건지 정말 정말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다시 좀 현재 그걸 거꾸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국민들한테 1억 6천씩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아니 저기 돈 가지고 1억 6천씩 나눠줬으면 네.
지금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 하자는 건데 그거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도 계속 쓰레기통에다 갖다 돈을 갖다 버리고 있는 거죠. 미치겠어요 진짜. 국민들은 쥐어짜고 있고. 네. 왜 국민들이 그걸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쓸데없는 돈 쓰지 말고. 네. 1억 6천 나한테 달라. 왜 그 엄청난 돈을 지금 저 재벌들은 500조, 600, 600조씩 지금 금고에다가 쌓아놓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왜 재벌들에게 그 돈을 주느냐? 그 돈을 나한테 달라. 왜 정부에 그 돈을 왜 나한테만 빚만 주느냐? 네. 저는 그 얘기를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아, 팟짱이 캠페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국민들에게 네. 1억 6천씩 돌려달라. 네. 내 돈 돌려달라. 이런 캠페인을 저희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 다시 한번 좀 돌아가세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가계부채가 1,100조가 넘는 상황입니다. 아, 여기에 다중채무자가 100만 명, 많게는 한 250만 명까지 추산되는 상황인데요. 자, 이분들에 대한 대책도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뭐, 여기저기 뭐 그 세계적으로 보자면 그리스가 디폴트고 또 서울시 그 우리 서울시 구 각 구들이 디폴트에 빠졌다고 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 디폴트적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좀 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채 탕감을 해줘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는? 아, 이 문제는 네. 이제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반복된 그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 유명 경제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결론이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제가 2000년 초반에 이미 다 그래서 그거를 소개를 했습니다. 국내. 네. 미국에서도 이걸 오랫동안 고민해도 보다 보니까 네. 결론은 사람들을 다 새 출발시키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니까 빚의 노예에 남겨두지 말고 네. 그 잘못되게 대출을 해줬으면 그것을 빨리빨리 청산을 시켜주는 것이 경제를 회성시키는 최선의 방식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미국이 이 정책을 취한 것은 1978년입니다. 네. 이게 그래서 미국에서는 브라 78이라고 그래서요. 네. 이게 Bankruptcy Reform Act죠. 그래서 파산개혁법 78년도에 만들어진 이 브라 78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네. 이 제도에 의하면 그때서부터 미국은 네. 대출해줬다가 그것이 갚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채무자의 책임이 아니라 채권자의 책임이다. 이렇게 완전한 그 정책의 전환이 있었던 거예요. 네. 따라서 만약에 그 빚을 빚졌다가 그걸 못 갚게 된다면 그분들은 빨리빨리 파산시키고 아니면 여유가 있으신 분은 개인회생을 시켜서 네.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 미국 영어로는 이제 그걸 fresh start라고 그러는데요. 네. 신선하게 새롭게 출발한다. 네. 이 fresh start라고 하는 것이 경제는 최고다. 근데 이 사고방식이 제가 12년째 이 얘기를 주장을 해왔는데요. 네네. 따라서 갚을 수 없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준 것은 약탈적 대출이고 이것은 채권자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은행이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은행이나 뭐 지금 그 제2금융권이나 혹은 네. 심지어 저 대부업체들. 저 대부업체들이 지금 돈 빌려주는 것은 능력을 보지 않고 막 빌려주잖아요. 네. 따라서 저 대부업체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것이 이미 선진 자본주의라고 하는 미국에서는 이미 다 통용돼 있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미국 경제를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네. 이런 걸 안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금융자본에 이게 이익에 반하니까. 아. 그게 바로 이제 기재부가 바로 이 생각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안정적인 금융시장.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한국의 금융시장은 제가 보면 저거는 금융기관들도 아니죠. 은행들은 가만히 앉아서 담보가 까우면 돈 빌려주고. 네네. 담보 없으면 돈 안 빌려주고. 이거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전당포죠. 전당포. 예, 근데 예. 한국의 은행들은 전당포밖에 안 된다. 저기 지금 신용평가를 제대로 하는 금융기관이 누가 있느냐. 바로 정부가, 기재부가 잘못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의 금융기관들이 그렇게 이제 망가져 왔던 거고요. 네네. 지금이라도 미국이 1978년도에 했으니까요. 네네. 지금 벌써 37년 전이잖아요. 네. 이제라도 우리가 미국의 그런 좋은 제도를 쫓아가줘야 돼. 이런 좋은 제도는 안 쫓아가고 네네. 맨 나쁜 제도만 쫓아가니까 한국 경제가 지금 이렇게 그 이상한 기형적 자본주의로 가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지난 6월 25일에 경제활력 강화 및 가계소득 증대와 관련된 그러니까 상환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짰다. 그리고 당시에 서민들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그러니까 서민가계 안정 대책도 발표를 했다. 뭐 이것이 고용이나 복지를 연계하는 자활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연체자들이 재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강화하겠다.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발표를 했고 그것이 뭐 시행 중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서민 금융 지원이라는 게 제대로 좀 되고 있나요?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소득 상환 능력을 생각을 하면 거기다 금융 지원한다는 것은 또 못 갚을 수 없는 돈을 빌려주는 거거든요. 또 못 갚는 사람들한테 더 빌려주는 이런 상황인 거죠. 네, 그거는 그 약탈적 대출을 계속 그 정부가 장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빚의 노예가 되도록 계속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걸로 그렇게 갈 게 아니라 그렇게 그 갚을 수 없는 그 돈을 빌려야 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네. 그 사람들은 복지제도를 통해서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지금 예를 들면 반값 등록금 얘기하니까 네. 정부는 지금 반값 등록금 됐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 대출해 줬기 때문에 그 네. 상환 능력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등록금 부담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장학금이라고 얘기해놓고 무슨 장학재단에서 돈 빌려주고 그거 지금 갖고 있는데 그걸 지금 반값 등록금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대학 졸업하면 그걸 못 갚으니까 다 파산자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신용불량자가 되고. 네. 그런 방식이 이제 그 정부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요.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시장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 한국의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이비 보수라는 거죠. 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미국식 자본주의, 미국식 시장 경제가 이 금융시장에서는 한국이 지금 같은 거를 안 한다는 거죠.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 그 한국의 보수들이 정말 따라가야 되는 선진 자본주의, 미국식 자본주의 모델, 미국식 시장주의 모델은 전혀 따라하지 않고 금융자본의 이익에만 추종하는 금융자본의 이익에 부합하는 재벌의 이익에 부합하는 그런 정책만 계속 짜고 있다. 이 점을 우리 국민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번에 나온 대책을 보면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의 대출도 문턱을 좀 높이겠다 이런 정책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제2금융권의 대출 문턱을 높이겠다 이렇게 이런 전략을 선택한 것은 또 다른 어떤 위험이 있기 때문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제일 위험한 건 이제 제2금융권이죠. 왜냐하면 네.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제2금융권 가서 돈을 빌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돈을 빌릴 수 없는 사람들이 이제 대부업체 가서 돈을 빌리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따라서 대개 보면 네. 대부업체나 제2금융권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에서 이미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거거든요. 네, 은행 빚을 갚으려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돌려막기를 계속하는 거죠. 여기서 빚 얻어가지고 저기다 갚고요. 저기서 빚 얻어서 저기다 갚고 이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 보게 되면 저축은행들 무너질 때 보면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다 같이. 그러니까 이제 이 저축은행에서 돈 빌려서 저 저축은행 돈 갚고 그 또 만기 돌아오면 또 다른 저축은행에서 돈 빌려서 갚고 뭐 그게 이제 저축은행이 될 수도 있고 안 되면 이제 대부업체에서 빌리는 것이고 뭐 요즘은 경우의 수는 줄어들었습니다만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사채업자한테 돈 빌려서 이제 갔다가 하는 것이죠. 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리함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이렇게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당장 그 돈을 못 갚아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버리면 애들 학교 보내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 직장에 예를 들면 차압이 들어오고 그러면 직장 와서 괴롭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자영업자라고 한다면 장사 못하게 와서 딱지 붙이고 갈 것이고 네. 그러니까 애들 학교를 보내려면 그 무리하게 그렇게 고금리 대출을 자꾸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네. 이게 그런 식으로 된다고 할지라도 그 빚을 정산을 해주고 애들 학교 보내는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다 그리고 새 출발을 또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무리하게 그렇게 빚을
이제 빌리진 않겠죠. 그러니까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지금 있는 겁니다. 네. 그 제 자랑을 하나 하자면요. 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공정채권추신법을 제가 국회 들어오면서 바꿔가지고요. 네. 지금은 누가 상한 독촉을 하게 되면 네. 그러면 대리인을 임명을 했을 경우에는 비상환 독촉을 더 이상 안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데요. 네네네. 그래서 시민단체나 이런 데 의뢰를 하시면은요, 그 시민단체에 일하는 변호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대리인을 역임을 해 주실 거고요. 대리인을 맡아주게 되면 그 다음에 빚 독촉을 더 이상 채무자에게 할 수 없는 게 현행법상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아마 최근에 와서 빚 때문에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는 분이 적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도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이 이미 10여 년 전부터 저희가 꾸준하게 주장을 해왔고, 네네. 이제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씩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 예전보다는 조금 나은 거죠. 아직도 이제 문제는 많지만요. 네네. 그래서 혹시 빚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제도를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네네. 현재 지금 우리 이재명 서울시장님이나 성남시장님이나 네. 서울시에도 좀 하고 있고요. 그 네. 재윤경 씨라고 네네. 이런 금융 관련돼서 네.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이분들은 그 오래된 빚문서를 태워버리는 이런 지금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빚이 오래돼가지고 사실상 이제 거의 받지도 못하는 돈인데 그냥 사람 괴롭히는 목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채권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채권들을 없애는 운동들이 지금 되고 있어서요. 이 빚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그런 여러 가지 지금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네. 의원님 이런 자랑은요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공정채권추신법, 이 공정채권추신법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가 빚을 지고 살고 싶겠습니까? 빚 없이 자신의 소득만으로 살 수 있는 사회가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상당 부분 많은 것은 복지로 좀 공공의 영역에서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 문제, 의료 문제 이런 것들 다 공공의 영역인데 그 공공의 영역이 전부 민영화돼버리니까 모든 국민들이 진짜 허리가 휘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가계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요. 한국 경제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아마 지금 한국 경제에 큰 위기가 온다면 가계부채가 촉발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번 정부 대책을 계기로 해서 아직 미진한 점이 많습니다만은. 그런 대응에 대해서 정부가 잠시도 주의를 기울였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정부의 이런 위기 대응 능력이 자꾸 떨어져서 세월호 사태라든가 메르스 사태라든가 네.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가 커져도 역시 또 마찬가지 문제가 생길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굉장히 되고요. 네. 지금이라도 저는 그동안 계속 주장을 해왔습니다만은 이렇게 지금 금융위와 기재부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를 할 게 아니라 저는 한국은행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은행,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모두 이게 내 책임이다. 네. 이게 잘못되면 우리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자세를 좀 가져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에서 정말 집을 놓고 빚 때문에 떠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 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